법무부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의정관이란 이름의 대변인실을 마련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청사 내에 따로 사무실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개혁 등 여러 이슈와 관련해 검찰과의 여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정관을 통해 법무부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소식에서 제도의 취지와 영향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의 책무라며 의정관을 통해 국민 중심 개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